가서 그냥 집에 가서 뭐야? 바지 스르르 내리면서 아 미카짱 오늘 그 자세가 좋아. 만일 싫어하면은 그건 향이 싫은 게 아니라 슬픈 얘기지만 뭡니까? 자, 오늘 아름다운 주제야. 여자 첫 만남서 기분 좋은 남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 주는 거. 오늘 되게 기본인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우리 푸시들이 심지어 뭐야? 형, 뭐 아니 이런 기본은 당연히 다 하죠 라고 아주 뻔뻔하게 구라를 치는 실제로 형이 보면은 그냥 뭐야 아주 지켜지고 있지 않는 그런 거 좀 짚어서 좀 얘기해 주면서 제발 여자한테 푸시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 일단 아름답게 하기스 24장 정도 준비해 주시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눠차고 들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그루밍의 시작은 씻는 겁니다. 알겠어? 씻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졸라 청결하지 못한 게 이유는 모르지만 더 많은 병을 가져오거나 아군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일단은 여자를 만날 때 씻는 건 뭐 기본으로 할 거야. 그치? 뭐 당연히 알고 있어. 형, 저 당연히 잘 씻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잘 씻어. 형,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냐면은 여자한테 그런 마치 세균맨과 얘기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순간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이 후줄근한 옷을 입을 때. 또 뭐야? 특히 이제 머리나 수염, 콧수염, 손톱, 발톱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이게 여자가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전달해 준다고. 알겠어? 니네가 특히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은근히 이제 옷을 후줄근하게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리 안 되니까 꾸깃꾸깃한 옷 있잖아. 막 이런 거를 막 입고 나가 여자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네가 사회생활 할 때도 사람한테 어떤 인상을 결정하는데 정말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어? 사람이 뭐 꼭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 쌤, 옷이 뭐 중요한가요? 사람이 겉이 중요한가요? 속이 중요하지. 뭐예요? 그런 거 암만 떠들어봤자 여자든 사회든 1차 호권을 먼저 본다는 사실. 알겠어? 그래서 잘 펴지지 않은 막 꾸깃꾸깃한 옷 딱 봐도 막 되게 남루한 옷 있잖아. 이런 거는 그냥 너에 대한 판단을 한 번에 빡 하게 돼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외형부터 보고 판단하는 사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 눈이 왜 있겠어? 그러니까 겉부터 까이면은 속은 보여줄 기회조차 여의치 않다. 특히 지금 세상은 굉장히 뭐예요? 무한 경쟁 사회라 너희 개개인도 세일즈 대상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너희 딱 봐봐. 1타 강사들 보면은 후줄근한 옷 입고 나오는 1타 강사 있어요, 요새? 없다고. 한 명도 없어. 뭐 어떤 다른 강력한 컨셉이 있으면 그런 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뭐예요? 최소한의 그루밍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가장 치열한 가치 전쟁터로 불리는 연애 시장에서 후줄근하게 나온다? 일단 까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고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선보이려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어? 여자들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왜 남자만 그렇게 해야 돼? 여자는 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야. 여자는 오히려 더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하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 전 그렇게까지 여자 안 만나고 싶은데요? 뭐 이런 친구들은 뭐야? 조용히 스스로를 방생시키면 돼. 연애 시장에서 뭐 여자 만나고 싶지 않으면 여자 맞이지 마. 만나지 마. 알겠어? 아무도한테 강제로 만나라고 하지 않아. 알겠어? 가서 그냥 집에 가서 뭐야? 바지 스르르 내리면서 품번 찾아보시면 돼. 그러면서 아 미카짱 오늘 그 자세가 좋았어. 이렇게 그냥 평생 살면 된다고. 알겠어?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후회하는 거지. 아 그때 내가 마왕이라는 사람 얘기 듣고 좀 연애를 했어야 됐나? 그때 가면 늦는 거야. 알겠어? 아무튼 좀 생각 선택 잘 하시는 겁니다. 휩쓸리지 말고. 마치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실 게 뭐냐면 그게 쿨한 게 아니거든 얘들아. 쿨한 거인 것처럼 절대 착각하면 돼. 알겠어? 내가 후줄근한 옷 입고 나가고 막 이거 나는 내 스타일을 나는 내 스타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 이게 나야. 이거는 마치 기울어진 그쪽이 하는 생각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결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왜 발달했겠어?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회성이 그래서 발달한 거야. 알겠어? 형이 지금 얘기하는데 아무리 이런 뭐 디지털 문화라든가 온라인 문화가 발달해도 그러니까 SNS 문화가 발달해도 결국에는 사회성이야. 사회성. 사회적인 영역에 그것도 연결된다는 건 사회성이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사회성은 늘 승리하는 거야. 인간 세상에서. 알겠어? 아 물론 요 앞에 했던 뭐야 박에서 스르르 내리는 거. 그러니까 달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다. 딸은 뭐예요? 마치 남자들한테 청량 음료 같은 거지. 그치? 하지만 뭐예요? 그게 널 괴롭혀. 마음 한 구석까지 그러니까 뭐야? 나 여자를 못 만나는 거는
너희를 괴롭히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청량 음료만 먹어서는 결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잖아. 어? 사이다만 먹는다고 살 수 있냐고. 밥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마음의 한 구석에 항상 너희 뭔가를 이렇게 남게 만든다고. 알겠어? 남자도 여자도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잘 만나지 못하면은 불행하게 설계돼 있어. 알겠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그렇게 설계돼 있다고. 심지어 건강도 위태로울 정도가 된다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어떤 문제, 너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헤쳐나가는 것뿐입니다. 알겠어?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훌륭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뭐 아무튼 제발 여자 만날 땐 좀 뭡니까? 옷 좀 좀 깔끔한 깨끗하게 좀 펴진 거 대충 막시 막 남루해지는 그런 거 좀 입고 나가지 말고 좀 새 옷을 입으라고. 알겠어? 식당 좋은 식당을 잡을 돈으로 좀 옷을 더 신경을 써 차라리. 알겠어? 뭐 좋은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개팅하는 애들 많다고. 그럼 보면은 뭐야 항상 뭐 저 회사 갈 때 입을 만한 좀 이렇게 남루해지는 옷 있지. 그런 거 입고 나와서 만난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여자 만날 때 입는 옷은 좀 따로 챙겨 두시는 걸로. 알겠어? 없으면 좀 사고. 야, 여자 마음 얻으면 그게 사람을 얻는 건데. 그게 어디 가서 옷 좀 비싼 거 입는 거랑 그거보다 못하냐고 이게. 알겠어? 그냥 좀 뭐 다 접어두고 기 맞고 살고 싶다 뭐 그거 아닌 이상에는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실한 사랑 니네 막 추구하잖아. 진실한 사랑도 네가 만드는 거야. 알겠어? 네가 가치가 높아 진실한 사람을 상대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진심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달려들고 싶게 만드는 거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도 네가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하지만 진심처럼 믿어야 할 뿐, 진심처럼 믿어지는 것 뿐이지 진심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인간은 애초에 서로의 이기를 위해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죽을 때 그 하루 때문에 그거 할 거냐고.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행복해야지. 제발 진심 타령, 운명 타령 접어두시는 겁니다. 뭐 아무튼. 자, 두 번째. 향수는 기본이다. 그러니까 향기는 되게 중요하더라. 형은 무조건. 그 모르면은 크리드라도 좀 뿌려주시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 오래가고 안 지워지고 좀 척하는 애들 사이에서 흔해져서 그렇지. 정말 여전히 고급스럽고 이런 어떤 뭡니까 시트러스의 향을 가장 잘 살린 좀 극대화시킨 되게 정말 이것도 고급 향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알면 뭐 저 더 좋은 거 뿌리시고 잘 모른다 그러면 크리드 뿌려주시고. 알겠어? 여자들이 무조건 좋아해. 만일 싫어하면은 그건 향이 싫은 게 아니라 슬픈 얘기지만 뭡니까 네가 싫은 겁니다. 알겠어? 자, 세 번째. 첫 만남에서 무조건 밝게 웃는다. 형이 이번에 그 리본 익스텐션이라는 수업 추가로 도입해서 리본 수업하는 수강생들만 이제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수업이 있어. 근데 요게 이제 소개팅 실전 세션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여자애랑 직접 하는 걸 이제 형이 보고 평가를 해주고 고쳐나가야 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게 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표정이 정말 우울해. 표정들이 우울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밝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 절대 안 그래.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당연히 밝은 웃음을 줘야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생각보다 어둡고 되게 경계해 여자를. 이게 되게 많더라고 은근히. 그리고 이 어두운 표정들은 얘들아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뭔가 이렇게 떠들고 웃으면서 다니는 친구들 있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막 이렇게 슬픈 표정 짓고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 항상 제발 부탁이니까 웃으면서 떠들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훨씬 나은 거야. 알겠어? 그리고 너네 형 보면은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렇게 느끼잖아. 그치? 근데 형이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억지 웃는 게 아니야.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웃는 줄 알고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웃는 표정이 내재화된 거야. 그냥.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이게 내재화된 웃음이거든. 그러니까 니네도 좀 그렇게 살아야 돼. 항상 좀 밝고 즐거운 걸 많이 보고 행복하게 많이 살아야 돼. 이 표정이 굳어지거든. 20대, 30대 진행되면서 특히 20대잖아. 20대 초반이면 특히 형 얘기 잘 들어. 항상 웃으려고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노력해야 돼. 즐거운 거 많이 보고 즐거운 생각 많이 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염색 푸시로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표정을 결정해 주니까 그걸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밝고 행복한 생각만 해. 알겠어? 슬프고 억울하고 이상한 것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 우연히 그런 걸 한번 딱 봤는데 막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걸 봤어. 막 그거 바로 그냥 클리어 버리셔야 돼. 알겠어? 행복한 생각. 쾌락을 쫓아도 좋아. 오히려 행복하고 밝은 생각을 하라고. 알겠어?
20대는 표정이 굳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30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20대 초반에 형성이 되니까 알겠지. 무조건 하루에 억지라도 이걸 잘하는 거는 무조건 하루에 억지라도 밝게 웃는 표정을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 보고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뭐 저녁에 한번. 그러니까 틈틈이 화장실 갈 때 무조건 거울 보잖아. 그때도 좀 웃는 연습 해주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겁니다. 웃는 거는 형 보고 연습해도 되고, 잘 웃으니까, 그렇지? 이거 해도 되고, 아니 뭐 탁재훈이나 유재석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미소가 좋거든. 그거 보고 좀 연습 좀 많이 해줘. 알겠지?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좋아져. 왜냐면은 웃으면 사람이 접근하기가 쉬워지거든. 근데 안 웃고 막 항상 어두워. 그럼 괜히 말 몇 번 붙이다가도 포기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아, 쟤는 원래 저런 애니까. 스스로가 스스로 경계망 치는 거야. 사회,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생활을 잘 못하면 슬플 수밖에 없다니까. 알겠어? 항상 기억하시는 겁니다. 칭찬은 여자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형이 이제 칭찬에서 자세히 다룬 거는 다른 좀 영상을 봐주시고, 요것만 좀 기억해. 칭찬하되 발린말을 하지 마. 알겠어? 대신 사람들 흔하게 칭찬하지 않는 어떤 성격적 부분이나 어떤 눈치채기 좀 잘 힘든 부분들, 요런 걸 좀 칭찬해준다. 칭찬할 때 니네는 문제가 뭐냐면, 발린 소리, 그러니까 여자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진심이 없어. 잘 보이려는 진심만 있지, 정말 이 칭찬을 진짜처럼 들리게 안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진심을 다해서 칭찬해, 칭찬할 때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액션까지 좀 같이 섞어주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걸 연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연습할 수 있다는 의미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거울 보고 좀 연습해 주시는 걸로. 물론 이런 건 절대 안 돼. 뭐냐면은 요새 또 수우파 같은 거 여자애들 많이 보잖아. 뭐 남자들은 안 보지만 여자들 많이 본다고. 왜냐면 이게 또 남자랑은 그런 게 안 맞아. 그래서 뭐 아무튼 간에 수우파 본다니까 또 이 푸시가 이걸 또 딱 캐치했어. 그래서 또 걸크러쉬 좀 띄워준다고 여자한테. 뭐 여자애 딱 목소리가 약간 걸걸해. 여자애가 좀 약간 허스키한 씨. 너무 목소리 걸크러쉬다. 개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 걸크러쉬다. 뭐예요? 개 시베리안 허스키 느낌 난다고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사지가 뭐예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삐보잉 하고 있는 사지야. 알겠어? 여자한테 절대로 남성성 투여해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칭찬할 때. 알겠지? 왜? 그거는 오히려 욕하는 거랑 똑같아. 여잔데, 목소리, 졸라 걸크러쉬다, 멋있다, 좋아할 것 같아. 그건 지들 세계에서나 실제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뭐예요? 뭐 수우파 보면서 뭐 걸크러쉬가 유행이네, 어쩌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성인데 여성적 칭찬을 해줘야 좋아해, 여자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그런 생각, 걸크러쉬 좋아했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여성성을 칭찬해주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절하게 유머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잘 재밌게 해주는 사람은 기억에 확실히 남아. 이게 왜냐면 되게 다른 매력이거든.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부분 유머력이 되게 떨어져. 이거는 어투를 박는 트리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능 중에 하나고, 어투를 박는 트리거 중 가장 중요한 게 유머인데, 내가 좀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어떤 어투를 잘 받고 좀 차별화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유머는 무조건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여자한테는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앞에 말한 것들은 솔직히 웬만한 중수푸시들은 다 하는 거야. 근데 형이 또 이런 말 왜 하는 거라고? 하수푸시들은 이런 것마저 안 되니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중수푸시에서 좀 벗어나고 싶잖아? 그럼 유머력은 무조건 갖춰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생각해봐. 어떤 여자도 만나는데 터트릴 수 있는 능력. 완전 이건 차별하거든. 알겠어? 마카 배워서. 흐흐흐 배워서. 좀 익히시는 겁니다. 또 여기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거지로 빠져가지고 뭐야? 어거지로 웃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번 쳤더니 여자애가 졸라 웃어. 그랬더니 뭐야? 지 혼자 신나가지고 막 쉬지 않고 막 드립을 계속 쳐. 이건 뭡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돼? 여자애 웃음소리 점점 잦아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광대형 유머는 항상 조심해 주시는 거. 알겠지? 그리고 유머는 집에서 또 연습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루틴 하나 딱 따잖아. 마카 루틴 하나 오늘 내가 배웠어. 그러면 40번 정도 집에서 연습해주고, 40번에서 한 50번 정도 연습해주시고, 실전때 요거를 또 40번에서 한 50번 연습하면은 믿게 돼. 믿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면은 여자 만날 때 유머력이 점점점 늡니다. 알겠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를 많이 만나셔야겠지. 알겠어? 여자 만나기 위해서 많이 나가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되는 거. 여자랑 만나면서 결국에 네가 이 말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어? 이걸 기억해. 그러니까 결국 고수들 패턴 보면은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보고 내가 그걸 해줄게 이런 푸시형이 아니라 고수형은 뭐냐면은
내가 얘기를 해줌으로써 여자가 끌려오게 만드는 형식을 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자한테 당연히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알겠어? 그 안에서 나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그걸 보고 여자애들이 나한테 빠진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은 느낌을 지나서 뭐야? 더 매력적인 느낌. 이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 한참 높은 단계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당연히 그게 옳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관통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결국에 네가 리드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돼. 어떤 자리에서건 첫 만남에서건 뭐건 항상 네가 리드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지닌 남자라는 걸 보이는 게 여자가 널 만났을 때 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다. 그런 남자가 되도록. 알겠지? 아름답게 파이팅 하는 걸로.